슈.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50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뭔가 카메라에 약간 좀 이상해가지고 컴퓨터 캠으로 찍고 있어요. 밖에 소음 장난 아니죠? 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진 생얼에 입술밖에 안 발랐는데 이거와 연관성이 있어요. 저 자다가 잠옷바람으로 엄마 아빠에게 새벽에 돼지국밥 먹으러 끌려갔다 왔거든요. 이 무슨 50만 기념 생얼 공개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보러 가시죠. 오늘 기분 되게 좋습니다. 오! 앞도 안 보인다 지금. 앞도 안 보이나? 나 그냥 돼지국밥 나. 아 돼지국밥 하나. 곱빼기. 돼지국밥 곱빼기. 곱빼기 없나? 이게 돼지국밥 하나. 나 순대 쓸 것 같아. 하나. 순대 쓸 거면 세 분 다 따르자 그지? 네네네. 네. 렌즈라도 좀 필요한 눈도 안 보인다네. 눈이 안. 근데 화장품은 왜 안 가? 화장품은 왜 안 가지고 왔냐고. 딱 이 입술 바르는 거랑 이거 렌즈밖에 없어. 렌즈밖에. 자다 끌려왔을 거지. 그럼 고일 거면 좀 챙겨주던지. 자르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생기스럽죠? 그래도 이쁘다. 눈썹 타투하고 잤는데 이거 아. 눈썹 지울까? 지금 얼마나 아 여기 되게 깍두기가 되게 짧긴 나오네요 여러분. 되게 짧아. 한 입에 쏙 먹게. 정구지 이거. 이거 이 모습 보고 구독자분들 대거 이탈하면 어떡해. 아유 배야. 자다 일어나면 그렇지 뭐. 모두 알아줬어요. 잠옷 입고 모자 쓰고. 뱅거라 완전. 자기 우리는 숟가락 안 줍니까? 아. 와, 와. 우리는 숟가락도 안 줘요? 근데 이 곱빼기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곱빼기 달랬나? 어. 뭘. 아빠 곱빼기 안 시켰다. 아, 곱빼기 안 시켰어. 실수했네. 아, 이 시기 내 사실이야. 야, 나는 부추 하나도 안 넣어줘. 얼굴 신경 쓰는 동안에 부추 하나도 안 넣어줬네요. 일단 국밥을 먹는 방법. 정구지 부추라고 하죠. 이거를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요. 많이. 고기 한 개 골라서 여기 찍어 먹어야 돼요. 약간 백반 느낌이. 밥이 딴 데보다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볶음 김치 같다고? 김치가 맛있네. 저희 집은 식당을 하던 버릇이 되니까는 음식을 그냥 먹지 않아. 되게 맛있다. 여기서 엄마의 언어가 나왔어. 자기야 긴장하고 고추 좀 더 달라 할까? 이 말은 아빠한테 더 달라 하라는 말입니다. 아빠 가쁜다 가지러. 가지러 가쁜다. 이번엔 시키지도 않아. 아빠가 찍고 갔어. 아. 여기가 예전에는 거진다 24시간이었는데 요즘에는 다 빨리 닫는 것 같아요. 근데 손님 너무 많다 진짜. 이 시간까지. 여기는 김치보다 깍두기가 더 맛있다. 깍두기다?
나 수육 먹고 싶다. 시키자. 소주 하나만 시켜. 사장님, 여기 저 삼겹수육 하나 주시겠어요? 네. 고기가. 그냥 묵은지 같은데? 김장 김치 같은 김치가 냉장고에서 살짝 익힌 김치 튀기는 것 같은데 맛이 묵은 김치야? 묵은 김치야? 그래 세 명 중에 누구 의견이 많을 것 같으신가? 묵은지, 냉장고에서 살짝 익힌 거 볶은 김치 묵은지는 절대 아니다. 어? 묵은지는 아니라 아빠가 묵은지라며 그런 맛이 난다. 묵은지 뭐 누가 하라고 파도 내가 하나 파가를 먹는데 이분이 일하다가 지금 6월 3명이 왔다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네. 어? 손님이 깜짝이 나갔고 아까 술 먹고 있던 테이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싫다. 맞죠 여러분? 술 먹고 막 어? 장사하는 어? 아주머니들한테 막 어? 욕하고 막 어? 그런 소리 지르고 막 어? 그러면 안 된다고. 국밥은 뜨거울 때 여기다가 덜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김치 마요. 이런 게 진짜 맛있어. 파랑 색깔. 아무리 토록토록 봐. 근데 그거 안 와. 내 카드 안 갖고 왔지 당연히. 아빠가 니 깨워가고 데려가는데 밥도 안 사주겠네. 나만 그렇지 마. 그냥 가서 자라, 다시. 엄마도 자고 있는데 아빠 밥 먹으러 가셔서 나온 거다. 와, 그래도 엄마는 니 끌러지 다 바르고 왔는데. 나는 눈썹도 타투하다가 자가지고 여기 짱구 눈썹에서 끌려가고 여기서 갔다 왔는데. 어. 받으셨습니까? 수육 기다려야지. 수육도 빠져먹어야지. 수육 내 거야. 조금 줘. 한 점만 먹게. 몇 개 더 나든가. 여기 여서 그냥 접시 닦을게. 접시 닦을래? 그럼 닦으라고 우리 닦게. 깜빡하신 거 아니야? 아까 손님하고 말씀하신다고. 간다. 이게 우리 가게 아닌데 계속하네. 안 녹아. 근데 양은 맨날 새벽에 나와서 사줘. 아빠가 고기에다가 쌈장 조금 김치 하나. 그렇게 넣어 먹으면 한 개만 드신다면서요? 몇 개 가져가 주세요. 방금 저희 아빠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알아요, 여러분? 나 진짜 바로 재현함. 싫어지는데. 근데 여기 빠트려 먹으면 맛있어.
후!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일단은 엄마와 아빠의 약간 장난?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끌려가가지고 정말 약간 우스꽝스럽게 그 차림새로 밥을 먹기는 했지만은 저에게는 또 뭐 한 개의 컨텐츠고 또 한 개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진짜. 그래도 다음에는 좀 옷은 이쁜 거 입혀가지고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은 돼지국밥은 어떠신지요? 전구지 알죠? 부추 팍팍 많이 넣어가지고 깍두기에.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들 굿밥굿밥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굿데이 굿나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를 50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내일 봐요.